시금치 무침. 오늘은 시금치 무침을 해볼 거예요. 농장 언니네에서 한 박스를 얻어왔는데 얼마나 싱싱한지, 와, 기분이 엄청 좋더라고요. 금방 따와서 싱싱해서 밑에 흙이 조금 묻어있길래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두 번 정도 씻어주었어요. 그리고 끓는 물에 천일염 한 스푼 넣고요. 시금치 뿌리 쪽부터 먼저 넣고 한번 뒤집어서 끓는 물에 담갔다 뺀다 하는 기분으로 살짝 담가서 숨만 죽이고 한 20초 정도 그렇게 넣었다 뺐어요. 저는 아삭하게 씹히는 맛이 좋아서 그렇게 금방 뺐는데요. 조금 부드러운 걸 원하시면 1분 정도 데치면 돼요. 다 데쳐졌으면 뜨거운 물을 소쿠리에 쏟아버리고요. 찬물로 얼른 씻어줍니다. 저는 뿌리 있는 부분이 맛있어서 잘라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모래가 있을까 싶어서 여러 번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었어요. 세 번 정도 깨끗하게 씻어서 소쿠리에 건진 다음 물기를 꼭 짜서 두 주먹 반 정도 양이 되더라고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돌에 담고 이제 양념을 합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우리 엄마가 해준 것처럼 고추장, 된장 살짝 넣고 무쳐보려고 그래요. 와, 칼로 자르는데 시금치가 얼마나 싱싱한지, 아삭아삭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정말 싱싱하고 알맞게 잘 데쳐져서 칼로 자르는 소리가 막 아삭아삭, 우와 대박이에요. 마늘 냉동에 얼려놨던 것 두 토막 넣고요. 그리고 청양고추 얼린 게 있어서 그것도 3개 썰어놓고요. 그리고 된장 한 스푼, 고추장은 조금 넉넉히 한 스푼, 간장 한 스푼, 참기름 두 스푼, 설탕 한 스푼, 참깨 한 스푼씩 넣고요. 고춧가루는 두 스푼 넣었어요. 시금치는 깨끗하게 소금만 넣어서 무쳐도 맛이 있지만, 어린 시절 강원도에서 살 때 저희 엄마는 된장하고 고추장 끼를 약간 넣고 무쳐주더라고요. 어린 시절부터 그 맛이 입에 배서 그게 고향의 맛 같아 너무 맛있는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엄마가 했듯이 그렇게 한번 무쳐보는 거예요. 얼음 마늘은 잘게 부수어서 다른 양념들이랑 잘 어울릴 수 있게 살살 조물조물 무쳐봤어요. 음식은 어머니 손맛이라고 하잖아요. 손으로 장갑 끼지 않고 손이 깨끗하니까 손으로 조물조물 무치면서 간을 한번 봤답니다. 그렇게 간을 봐가면서 식구들 입맛에 맞게 싱겁게 그리고 조금 간간하게 간을 조금씩 가감하면서 무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싱거운 것 같아서 게 3마리 소스를 두 스푼 더 넣었어요. 그러고 맛을 보니 이야, 기가 막혀요. 아삭아삭 정말 너무 맛있는 옛날 시골 우리 엄마 맛, 엄마 손맛이었어요. 자, 이젠 예쁜 접시에 담고 깨소금 솔솔 뿌리면 끝!